안녕하십니까. 레드가드입니다. 오늘은 IQ 램프 하트, 41조각 하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구상을 한번 볼까요? 하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일단 양쪽이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반으로 쪽에서 두 개를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을 어떻게 시킬 거냐면요. 맨 처음에 하트 조각이 하나가 있으면 양옆에 두 개를 연결시키고요. 다시 양옆에 연결시켜서 세 개로 만들고요. 다시 연결시켜서 몇 개로 만들어요? 네 개로 만들고요. 다시 연결시켜서 다섯 개로 만들고요. 다시 연결을 시켜요. 예,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모양이 나올 텐데요. 예, 이런 모양이 몇 개가 되게끔, 예, 두 개가 되게끔, 두 개가 되게끔 만들 겁니다. 그러면 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5개. 또한 몇 개죠? 15개가 되겠죠? 예, 여기도 얼마죠? 15개가 됩니다. 그리고 하트의 윗부분 있겠죠? 예. 자, 윗부분은요. 윗부분. 연결된 하트의 윗부분, 뭐, 요런 식으로 표현해야 될 건가요? 여기는 예, 5조각. 5조각을 넣어서 마감을 할 겁니다. 왜 다섯 조각이냐면요. 네 조각인 경우에는 여러분도 지난번 봐서 알겠지만, 이 자체가 대칭이 되지 않죠. 예. 한쪽이 너무 길고 한쪽은 작잖아요. 그래서 둥그렇게 마감시킬 수가 없어요. 예, 둥그렇다는 것은 오각형 형태에서요. 다섯 조각이 와야 좌우 대칭이 되면서 아름다운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은 안 돼요. 그래서 아니 네 조각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조각 기억합니까? 예, 다시 한번 선생님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다섯 조각입니다. 다섯 조각은 자, 여기에 여기 몇 도짜리죠? 67.5도짜리를 다섯 개 연결시키죠?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연결, 다시 연결, 다시 연결, 예, 다시 연결. 이렇게 하면 67.5도, 예, 67.5도짜리 몇 장? 세 장. 예,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죠. 그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해주면요. 이게 좌우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아름다운 그런 하트의 옆에 봉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조각이요. 다섯 조각을 연결시킬 때 이거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죠. 요 라인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십시오. 예. 거꾸로 돌리면 반시방이 되는데요. 예, 선생님 만드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만드니까요. 나중에 하트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될 겁니다. 자, 다시 개수에 들어가서요. 자, 그래서 여기는 5조각이 와야 된다 이거죠. 그럼 총몇 개일까요? 예, 그러면 20 더하기 20이니까 얼마야? 40이 되겠죠. 40이 돼요. 가운데 딱 하나가 비어요. 예, 그래서 하나가 비니까요. 예, 그러므로 전체 얼마죠? 예, 40 플러스 1 해서 41 피스, 41 조각이 되겠습니다. 예, 41 조각 하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 한 장을 갖고 왔죠. 예, 여기는 이거를 112.5도가 되는 이걸 먼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장을 넣어야 되는데요. 예, 두 장은 이거와 반대 방향이 되게끔, 반대 방향이가 이렇게 되겠죠? 예, 반대 방향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112.5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쪽에는 이 사선 부분이 되게 걸리게끔. 예,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사선 부분 두개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예, 두 장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장이죠? 예, 세 장은 자, 세 장은 마찬가지로 예, 처음과 똑같이 세 장은 넣었는데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오죠? 예, 이거 같은 방향이니까요. 직선의 사선. 다시 이렇게. 다시 이런 방향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는 예, 내장이죠. 내장은 또 반대 방향이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예, 마찬가지로 예, 반대 방향을 돌려서 예, 112.5도가 여기 오게끔 해서 마찬가지로 예, 직선에는 사선이 오게끔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그죠? 마지막 5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5개는 원래대로, 홀수는 다 원래대로 112.5도가 아래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직선 부분 들어가겠죠? 직선에는 사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한번 더. 예, 한번 더. 이거를. 자, 그럼 그 다음에도 반대가 되겠죠? 예, 반대가 돼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갈 겁니다. 자, 맨 처음에 뭐가 온다 그랬죠? 예. 자, 맨 처음에는 예. 112.5도가 온다 그랬죠? 예. 그러면 같은 모양은 몇 개? 세 개짜리는 이거랑 같은 모양이 되겠고요. 같은 모양으로 오고, 그 다음에 다섯 개짜리도 같은 모양으로 오고, 그리고 두 개짜리는 이거랑 반대 방향으로 온다 그랬죠? 반대 방향으로 오고, 다음 네 개짜리 요거에 반대 방향으로 오고, 방향만 반대예요. 예. 여기 112.5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개짜리도 역시 뭐야, 방향이 반대로 오고,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연결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연계식을 읽을 때 직선 부분에는 뭐가 온다? 사선이 온다 그랬죠? 사선이 갑니다. 사선이 가겠고요. 항상 여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다시 사선은 직선 연결시키죠? 연결시켜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의 평면을 구성하는 네 조각의 형태죠? 네 조각의 형태는 항상 예, 직선 둘, 사선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세 조각 와야겠죠? 세 조각. 자, 세 조각 걸 거예요. 세 조각 마찬가지로 오면 가운데에서 가운데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 연결을 시켜서 예, 전부 만나면 예, 360도가 되어서 이렇게 네 조각이 되는 거죠. 네 조각이고요. 양쪽 두 개를 붙이겠습니다. 붙일 때는 이쪽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주고요. 이 끝에다 연결시키십시오.
잘 됐네요. 하나 더. 자,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요거는 요렇게 되겠죠. 예, 모양을 보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조각이죠. 네 조각. 방향이 반대인 네 조각. 예, 마찬가지로 연결시킵니다. 살짝씩 들러서 해야 되겠네요. 자, 두 개 넣고, 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는 저쪽에 있죠? 자, 이건 어떻게 되어야죠? 예, 헷갈린다.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네요. 예, 이게 좀 헷갈렸습니다. 오, 풀어져 버렸네. 잠깐만요. 밑에가 풀어졌어요. 자, 요거는, 예, 요렇게 연결시켜서, 오로크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다섯 조각 옵니다. 다섯 조각. 항상 연결시킬 때 여기가 구부러져야 연결이 되거든요. 네. 다섯 조각 하죠? 하나. 아니요, 네 조각짜리 연결이라도요, 이렇게 지금 살짝 탄력을 받고 있어서, 예, 벌써 구부려지려고 하고 있어요. 셋, 하나 더, 넷,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쪽에 되겠죠? 자, 이렇게 돼야 되니까요. 그죠? 다섯.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네. 다섯 조각입니다. 얘들이 완벽한 직각이 아니다 보니까요. 탄력이 받네요. 네. 구부려서 만든, 네, 구부려서 360도 만들다 보다 탄력이 받아서 서로, 예, 오그라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자, 마지막은 네 개죠? 마지막 이쪽을 끼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기억납니까? 예, 이 형태랑 마찬가지죠? 1, 2, 3, 4, 5, 5. 예, 이렇게 해서, 예, 이거랑 마찬가지로 해서, 예, 15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쪽에 걸로 해서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놓으면요, 살짝 감해주면서 벌써, 예, 하트에, 예, 이제 살짝 연결시켜서 하트, 예, 다른 한쪽 거 만들어 볼까요? 예, 얘는 이렇게만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죠? 예, 여기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면요, 이렇게 해서 하트의 한쪽도 완성됐습니다. 하트 두 쪽이 다 됐죠? 이제 이것만 연결시켜주고 나서, 예, 이쪽에는 아까 했었던, 예, 요거 있죠? 이렇게. 이거를 넣어주고, 예, 그리고, 예, 이쪽에도 하나 더 넣고, 예, 이렇게 하면 하트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 요걸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맨 끝에서부터 연결시켜서 올라갈 거예요. 맨 끝에 112.5도짜리 연결시켰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 거 연결시킵니다. 조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거 연결시켜보자. 자, 아, 풀어지나? 와, 이렇게 해서 연결시켰어요. 혼동되지 않게. 자,
그리고 나면 반대 방향 연결시키죠. 반대 방향. 자, 반대 방향은, 예. 요거였죠? 요거랑 요거 연결시키죠. 형태가 이제 거의 나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요거만 잘 맞춰주면 되겠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예. 네 조각 다시 연결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조각. 자, 그 다음 4개 연결시켜요. 자, 끌어당겨서 밀어요. 자, 됐습니다. 됐죠?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다시 반대 방향이 되겠죠? 자, 반대 방향 돌려요. 자, 반대 방향 여기도,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를 연결시키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이제 두 번을 해줘야 돼요. 네, 됐어요. 됐죠? 그러면, 예, 112.5도짜리 연결된 것에 대해서 두 개, 이렇게 네 조각이 되었고요. 마찬가지 뒤에도 예, 112.5도 연결된 부분에서 예, 두 개가 네 조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도 네 개를 다시 한번 연결시켜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네 개를 연결시킵니다. 옆에 게 막 헝클어질 수도 있어요. 아, 잘 돼야 될 텐데. 자, 이거 연결시킬 때 이거 살짝 숙여야 돼요. 이게 구부러져야 되죠. 그래야 연결이 됩니다. 하나씩 갈까요? 하나. 살짝. 이건 얘가 구부러져. 자, 테라.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좀 힘드네요. 뒤에 가 있습니다. 뒤에. 자, 뒷부분 마찬가지로 일단 두 개를 연결시키고요. 예, 그 다음 하나 연결시켜요. 자, 한번 연결시킬 때는 이게 살짝 구부러져야 된다 그랬죠? 예, 살짝 구부러지는데 와서 연결. 예, 연결. 좋았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하나, 둘, 셋. 가운데만 남았어요. 자, 가운데도 네 개를 연결시킬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가운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가운데 이게 이 부분이 예, 숙여져야 돼요. 예, 자, 숙여지면서 들어가면서 자, 연결. 됐어요. 네, 살짝 뜯어졌죠? 예, 나중에 연결해도 되니까 이렇게 놔두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갈게요. 자,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개를 연결시킬 거예요. 자, 일단 두 개를 연결시키고 나서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이 라인이 구부러져야 돼요. 그래야 들어갑니다. 살짝 구부리면서 자, 얘를 땡겨와요. 밑으로 해도 좋아요. 밑으로. 예. 아, 밑으로 안 되네요. 자, 미안. 예. 자, 땡겨와서 살짝 넣어요. 그렇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예. 됐습니다. 예, 이게 뜯어지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지금 예, 어거지로 지금 네 개를 하다 보니까 예, 힘이 맞춰 뜯어지려고 해요. 그러보면 딱 가운데 뭐가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남았죠? 여기다가 바로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남은 사각형 있잖아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예,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연결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연결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요. 예, 그래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이 상태가 되었죠? 예, 여기에서 이것만 끼우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냥 끼우는 방법이 있고, 예, 하나씩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한번 끼워볼까요? 자, 몇 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얘들은요, 오각형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선끼리 가운데가 이렇게 사선, 이렇게 모여 있어야 돼요. 자, 연결 한번 시켜볼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예, 사선과 연결시킵니다. 사선, 예, 직선. 직선 두 개는요, 여기가 세 조각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가 아니네요. 예. 이게 어떻게 되어야죠? 예, 연결이 되어야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자, 자연스럽게 사선끼리 가운데 연결시키고, 예, 이쪽에 연결시켜주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사선 연결되죠. 네, 사선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네, 여기다 연결해요. 그 다음에 연결 그리고 또 사선 사선 연결하고 네. 이쪽에도 연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사선 연결시키고 네, 직선 직선 돼서 세 조각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트의 오른쪽 부분, 오른쪽 부분이라 할까요? 오른쪽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왼쪽 부분은요, 이걸 그냥 띄워버리겠습니다. 다섯 조각 그냥 띄워버릴게. 띄울 수 있을까요? 자, 얘가 시계방향으로, 시계방향으로 되어 있죠? 예,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시계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시계방향으로 되어야 들어가죠? 자, 넣을게요. 자, 넣으면, 여기는, 예, 세 개를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으로 넣어요. 다시 세 개 연결. 세 개 연결. 다시 밑으로 넣습니다. 밑으로 넣고요. 예. 다시 세 개 연결. 그리고 다시 밑으로 넣어요. 다시 세 개 연결. 그리고 다시 밑으로 넣어요. 이게 더 쉬운 것 같네요. 예, 마지막. 자, 이렇게 해서 예, 하트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하나 남았죠? 예, 이거 예, 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이거 넣으려면 모양이 지금 어떤 형태죠? 예, 모양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예, 이런 형태를 형태가 되는데요. 이걸 살짝 구부려서 집어넣어야 돼요. 한쪽을 연결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부려서 이렇게 구부려서 예, 들어가서 완성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전에 이 속에다 뭐를 집어넣죠? 예, 등을 집어넣어줘야겠죠? 예, 등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등을 집어넣고 나서 예, 등을 집어넣고 나서 요거 하는 것을 예, 한번 해볼게요. 이 하트 안에 예, 등을 예,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일단 예, 라인이 안으로 해서 밑으로 빠져도 되고요. 예, 아니면 예, 위로 빠져도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거는요, 예, 위로 달았을 때는 이거를 잘라서 이런 식으로 예, 가운데까지 잘라주죠. 예, 이렇게 해서 가운데 약간의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전선이 예,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고 난 다음에 예, 이거를 이렇게 해서 메꿔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 그것까지 하지 않겠고요. 예, 그냥 간단히 예, 전구를 넣어서 불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트 퍼즐. 하트 퍼즐 안에다가 예, 지금 전구를 넣었고요. 예, 이제 불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트 퍼즐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집에 하나씩 놔두면요, 운치 있겠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